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불꽃 드론 1,000대가 밤하늘을 수놓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팀들이 불꽃 실력을 겨루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축제 소식 TBC의 양병훈 기자가 전합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꽃들이 변화무쌍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쇼에 들어간 불꽃 드론은 1,068대. 기존 기록 671대를 넘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 쇼를 만든 회사가 포항 국제 불빛 축제를 찾습니다. 개막일과 이튿날 밤 9시 40분부터 10분간 행사장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포항의 하이라이트를 주제로 쇼를 선보입니다. 이번엔 드론 1,000대를 띄웁니다. 불꽃 드론이라는 이제 공동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론 라이트 쇼보다 조도가 밝고 화려한 불꽃 드론 쇼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 이틀째 밤에는 영국과 호주, 중국 등 외국 불꽃팀들이 경연을 펼칩니다. 오랜 관람객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팀마다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에서도 불과 빛을 소재로 한 공연들이 열리고 낮 동안에도 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를 마련을 했거든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엔 지난해에 29만 명을 훌쩍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돼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3배가량 늘렸습니다. 실시간 문자 방송, CCTV 운영, DJ 폴리스 운영 등을 통해서 밀집 인파로 인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 동안 진해의 김포, 포항, 경주 노선 항공료가 5% 할인되고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율도 7%에서 10%로 상향됩니다. 2004년 포항 시민의 날 기념 불꽃쇼로 시작된 포항 국제 불빛축제가 한국 방문회를 맞아 마련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신에도 올라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